자, 두 선수의 네 번째 세트가 모두 준비 끝났습니다. 만약에 2번 세트에서 김돈이 잡아내면 스코어 3대1로 경기를 잡아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지현이 잡아내면 다시 동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네 번째 세트는 어떻게 될지 경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이지현과 김두원, 김두원과 이지현의 네 번째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번째 세트예요. 네, 매치 포인트를 잡은 경북대학교의 김두원 선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하던 대로, 그러니까 잘 이끌어 오던 것들은 계속 유지하려는 김두원 선수의 점유 플레이가 있을 거라 이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4세트가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박준혁 해설이 말씀해 주셨던 그 움츠러들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이지현 선수가 실제로 움츠러들까요? 아니면은 좀 과감하게 더 나갈까요? 이 선수 스쿼드 구성을 보시게 되면 변함없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뚝심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몰아칠 거란 말이죠. 김도현 선수는 이것을 알고 계속 더 물어붙이겠죠. 변함없이 네. 그대로 이끌어 간다. 지동원 구석에 꽂힙니다. 아, 이거 김두원의 킷이 멈출 줄 모르는데요. 분위기 완전히 탔는데요. 김두원 김두원 리벤지까지 한 경기 남았습니다. 이 경기 잡아내면 수도권 결승전에서 자기가 느꼈던 패배감 그대로 대갚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더 큰 무대에서 만약 그 모습을 만들 수 있다면 김두원 제대로 리벤지 성공하는 걸 텐데. 그래서 이지현도 힘을 내는 공격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동준이 일단은 볼 잡고 들어가고 있어요. 살금살금 들어가고 지동원 쪽에. 지동원. 그 정면 쪽에서 박지영. 글쎄요, 박지영의 이런 모습 보기 흔치 않은데요. 사실 커서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김도원 선수는 원하는 수비, 이지현 선수는 원하는 플레이를 다 했는데 박주영이 여기서 아쉬운 헛발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정말 아쉬웠네요. 만약에 걸렸다면 네,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자, 김도원이 다시 공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자신감 뿜뿜이에요 지금. 힐플리까지 써주면서 여유가 있어요 김도원 선수. 네. 자, 그런데 이지현 선수가 일단 볼 뺏어내면서 이창민에게.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돌고 이창민 받아줄 선수가 있나요? 지동원 아래쪽 심리전 엮어주면서 페리시 다시 지동원 쪽. 하지만 뺏어냅니다. 김도원 선수도 이지현 선수의 패턴 플레이를 다 지금 확실하게 읽고 있어요. 수비가 탄탄해졌어요. 김도원 엄청 간격을 좁게 형성을 하면서 이지현 선수가 들고 올 이 패턴 플레이 대응에서도 김도원 선수의 수비가 너무나 좋고요. 네. 그래도 이지현 끝까지 끈기 있게 볼 봐주면서 한번 뺏어냈고 페리시치에게 이거 살려야 됩니다. 퍼스터치로 터졌거든요. 이지현 지금 헤딩하게 돼요. 좀 발목 힘이 좀 셌네요. 힘이 들어갔죠. 예. 네, 실제 축구에서는 발목 힘이 세면 셀수록 골대 쪽을 향하겠지만 피파 온라인에서는 손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골문을 빗나가기 쉽상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봤을 때 이지현 선수가 좀 당황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좀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1대0이고 시간은 많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는 침착하게 플레이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패턴 플레이 보여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계속 김두원 선수 쪽으로 넘어가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김두원. 아니 김두원. 김두원! 오! 야, 살짝 벗어났어요. 네, 측면적에서의 퍼스터치를 활용하기 위한 설계도 너무나 좋았었던 김두원 선수의 공격이었었고 여기가 뭐 기세를 뛰어넘어서 아예 압도하고 있는 김두원 선수의 4세트 초반인데요. 네. 이지현 선수 반면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라고, 기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결국에는 1승만 챙겨오더라도 이지현 선수는 다음 세트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창민 쪽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 일단 파울 선언됐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 김두원 선수가 잘 만든 수비라고 봐야죠. 네, 상대방의 패스 경로를 예측하면서 바디 체크가 들어갔었던 수비. 네. 아주 인상 깊은 수비라인의 김두원 선수입니다. 이창민에게 다시. 하지만 이지현 선수가 이런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초반에는 이번 세트에서는 패스 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지현 선수도 지금 다이나믹 택티스 써주면서 자신이 안 풀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엮고 있지만 김도원 선수는 그에 못지않게 그냥 계속 자기 하는 플레이하면서 이지현 선수를 더 몰아붙이고 있어요. 윤석영이 박주영에게 내줍니다. 반대편쪽 페리시치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분명 김도원 선수도 공격 진행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수비 집중력이 일단 좋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죠. 네. 바로 커팅. 자, 이게 진짜 좋아졌네요. 김도원. 네. 그러니까 수비가 강한 팀은 우승을 만든다. 그렇죠. 이런 축구의 속설도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김도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여러 스포츠에도 많이 적용되는 말이죠. 수비가 정말 잘 되는 팀은 뭐든 다 된다. 맞습니다.
네, 공격을 잘하는 팀은 또 이제 펜을 얻고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컵을 얻는다. 네. 아, 이런 명언인데 김도환 선수의 지금 4세트에서의 수비력을 보면 그런 팀에 근접해 있어요. 거의 뭐 틈이 없습니다. 김도환 네. 선수 이번 세트에서만큼은. 네, 맞습니다. 아까 심지수 캐스터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지연의 창, 김도환의 방패, 누가 이길지 지켜보자의 관건이었는데 김도환 선수 방패로 사람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아파요. 진짜 네. 묵직하게 때리면 그 방패의 날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맞아요. 위에서 내리 찍으면 그냥 정수리 날아가거든요. 한번 맞고 뭐 날카롭게 내지는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김도환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맞고 천천히 김도환 선수 이지연 선수가 계속해서 중거리 각을 본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각을 내더라도 스탠딩 태클로 바로 빠르게 압박하면서 확실하게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경기하면서 진화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옆에 있던 이 멘토 박준효 선수의 멘토도 한번 어떤 멘토가 있었는지 나중에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번 수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벨시치가 측면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이 뺏어냅니다. 김두원! 와, 수비의 김두원 엄청난데요. 와, 방패가 아 단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수비 성공하고 나서 바로 공격으로 빠른 템포 전환하지 않습니다. 네, 고정훈이 끌고 들어가요. 좌측 좌측 이지현 선수가 계속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김도원 선수도 쉽사리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김도원 선수가 앞서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그냥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거 한 방씩 만들면서 차범근! 이야 김도원! 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재까지의 분위기나 스코어를 벌리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세게 골에 가깝다라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김두원이 선수 그냥 김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 선수의 플레이가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예. 완전히 푹 익었어요. 네, 완전히 대단하고 살아있는 유산균 그 자체입니다. 와, 이것도 뺏어냈고 야, 김도원 선수가 좀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입니다. 이지연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대응도 수비적으로 아주 잘했고요. 공격적으로 전환될 때 이런 완급 조절이 엄청나게 좋은 김도원 선수예요. 그렇죠. 자, 앞서서도 고정훈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뺏어냅니다. 아, 이번에는 좀 파울 선언이 됐군요. 네. 아마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었던 고정훈이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렇게 선언되면서 경기 한번 리셋되는 게 김도원 선수 입장에서는 더 웰컴이죠. 수비라인 정렬이 되니까. 그렇죠. 자, 69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 선수는 한 점 만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파울 선언 됐어요. 여기서 프리킥 기회를 얻고 있는 이지연. 이지연 선수도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노리고 있는데 김도원 선수 수비가 나가지 않다 보니 볼란치 혹은 포백 앞에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 지금 많이 답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달아요! 하지만 고정훈이 막아냅니다. 아, 김도원 이지연의 스타일을 뭐 스토크 결승 때부터 맞상대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2세트였나요? 3세트였나요? 그때부터 이지연의 중거리 슛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도원 선수가 넘어진 것은 사실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인 것 같았어요. 네. 야. 자, 그래도 이번에 기회 한번 살려보나요? 지동원에게. 아직 시간적으로는 이지연도 기회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미스가 계속 겹친다면 이제는 시간도 이지연 선수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볼을 뺏어내고 있고요. 기성용 주고 받고 80분 때 진입하는데 2대0의 스코어면 사실 이 정도 수준 되는 선수들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 것은 맞거든요. 야,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네요. 라인을 올리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가주면서 이제 크로스 각도 한번 보는데 천범근이 일단 크로스는 올리지 못했고 다시 한번 더 박주영 쪽에서 진동한 실적! 진동한! 스코어 3대0으로 완전히 벌려놓습니다. 네, 김두원! 김두원이 본인이 결승을 가기 위한 축포를 본인 스스로 터뜨리고 있어요. 아, 화려한 전개였습니다. 축포, 리벤지까지 성공. 오늘 이 선수 다 가졌습니다. 네, 수비 밸런스, 공격 진행에서의 확실한 결정력. 김도원 선수가 이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오늘 리벤지 매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러면 지난번 그 수도권 결선에서의 패배 고스란히 되갚아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한번 들어가는 거나요? 자신감 있어요. 진동원! 박주영! 아! 이건 좀 아쉬웠네요. 네, 약간 전에 인간적인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상황에서의 김두원. 네. 야, 이거 이지원 선수가 만만치 않은 상대였을 텐데 3대0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김두원입니다. 자, 그래도 한 번에 쭉 찔러주면서 진동원 쪽에 볼을 내줬습니다. 안쪽에 들어온 선수가 있는데요. 이동준. 하지만 심리전을 계속 걸어주고 있는데 김두원 선수는 유상철! 현혹되지 않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집중력 확실히 살아있는 김도원 선수입니다. 아, 정말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전혀 뚫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경기
마무리가 되면서 김두원 선수가 스코어 3대1로 이지현을 잡습니다. 엄청 좋은 경기력을 2세트부터 보여줬었던 이 한국대학교의 김두원 선수 3대1의 세트 스코어로 결승에 진출하는 선수가 됐는데요. 사실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결승 때부터 두 선수는 맞붙었었기 때문에 또 그때 승자는 이지현 선수였었기 때문에 이 당국대의 김두원 선수 입장에서는 힘든 경기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